연어서 누구나 좋아하는 아마씨 납작 만두. 먼저 간장에 식초와 물, 그리고 다진 양파와 채썬 청양고추를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당면을 삶아서 한입 크기로 준비하시고 간장, 설탕, 참기름, 다진 파와 마늘을 넣어주세요. 오늘의 주인공인 아마씨와 잘게 썬 부추를 넣어서 만두 속을 만들어줍니다. 왕 만두피로 만두를 빚은 뒤 손바닥으로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기름을 두른 팬에 노릇하게 구워지면 아마씨 납작만두 완성입니다. 한국인의 입맛에 딱 어울리는 고소한 아마씨 쌈장. 팬에 다진 양파와 다진 표고버섯을 넣어 볶다가 물을 넣어 자작하게 끓여주세요. 된장과 고추장, 올리고당을 넣고 농도가 일정해지도록 고루 풀어줍니다. 풀어진 장에 다진 파, 다진 마늘, 아마씨를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송송 썬 청양고추와 참기름을 넣어서 고루고루 잘 섞어주면 끝! 고소한 아마씨 쌈장이 완성됐습니다.